워시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이번 시간에요. 아주 반가운 아티스트의 뮤직비디오를 볼 거예요. 언급 진짜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 바로 DCOD Gang의 멤버 Soulseven의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레이디라고 이렇게 읽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구글 번역을 통해서 해석을 해보니까 Take It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야, 저 이거 뮤직비디오를 촬영하기 전에 한번 정주행을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수준 높은 연출, 퀄리티, 그리고 어떤 뭐 스웩 이런 것들이 뭐 너무나 괜찮은 비디오여가지고. 근데 또 하나 재밌는 점은 이게 약간 좀 뭔가 라틴 바이브가 있는 약간 남미 느낌이 있는 그런 곡이거든요. 예전에 그 랩비엣의 소울세븐이 출연할 때도 약간 이런 바이브의 곡들을 저는 퍼포먼스 할 때 자주 보여주는 모습들을 봤는데 이건 아마 소울세븐의 개인적인 취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아티스트를 비교를 해보자면 뭐 제이발빈이나 배드버니가 대표적으로 생각이 나겠죠. 아무래도 이런 바이브 같은 경우는. 예, 그리고 이 뮤직비디오는 제가 봤을 때 조금 재밌는 요소가 있습니다. 아마 뭔가에 대해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진 어떤 연출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거는 제가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상을 볼게요. Soulseven의 레이디입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But in English, it sounds like "lady" is the word. H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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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lseven이 어찌 보면 좀 블루지한 음악을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오. 좋습니다. 약간 이게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리치 갱스터의 사랑 같은 약간 난 그런 바이브로 이 비디오를 보는 것 같아요. 돈 뭉치를 챙기죠. 뭔가 저기 초록색의 그것도 보이고 제가 뭐 유튜브에서 말할 순 없지만 예. 하하오. 되게 고급스러운 맨션에서 퍼포먼스를 하잖아요. 저는 이거 보면서 뮤직비디오 진행 방향이 제가 생각하는 어떤 영화의 느낌과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게 되는 영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대표적으로 스카페이스거든요. 아파치노가 나오는 스카페이스를 보는데 거기에 이제 마약 사업을 통해서 엄청나게 부자가 되는 이제 인물이 바로 토니 몬타나잖아요. 약간 토니 몬타나의 그 집을 연상케 하는 구조와 그런 바이브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까 그 나오는 여자는 마치 그 토니 몬타나의 와이프가 되는 엘비라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인 거지. 저 그랜드 피아노 위에 있는 저 초록색의 저게 자꾸 눈에 들어와. 지금 봤어요? 바지 허리춤에 통을 차고 있는 거?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약간 리치 갱스터의 사랑 같은 약간 그런 노래라니까. 힙합으로 표현되는. 비디오가 너무 멋있어. 이거 냉장고 열어보니까 돈 뭉치가 나오잖아요. 이것도 되게 멋있는 것 같아. 그 토니 몬타나가 이렇게
그 부자가 돼서 대저택을 샀는데 집 구조가 약간 이런 느낌과 비슷하잖아요. 예. 아, 기관총 들고 가는 거 봐. 이 집 구조와 이 음악이 가져다주는 바이브가 상당해서 비디오가 되게 고급지게 보이는 것도 있어요. 아, 돈 뭉치였구나. 오. 제가 사실 소울세븐의 리액션 비디오를 막 그렇게 많이 찍은 건 아닌데 이 비디오는 진짜 인상 깊어요. 연출이 대박이야. 왜냐하면 나는 이 비디오의 어떤 바이브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거지. 스카페이스라는 영화를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토니 몬타나가 마약 사업으로 엄청나게 부자가 돼요. 자신의 갱들과 함께 세상이 다 내 것처럼 보이고 굉장히 자존심, 자부심이 극에 달할 때였어요. 자신의 올라가는 자부심, 자존심만큼이나 사랑하는 여자를 그만큼 내가 쟁취하는 게 어렵지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막 하잖아요. 토니 몬타나는 자신의 지위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내가 이만큼 힘이 있고 갱스터니까 내가 너의 마음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막 생각하는 그런 바이브로 가사를 쓰는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 해석을 해보니까 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리치 갱스터의 사랑이라. 스카페이스를 모티브로 만들어지는 뮤직비디오들, 그리고 자신을 마치 토니 몬타나와 비슷한 캐릭터로 이제 기믹을 만들어가는 래퍼들 굉장히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봤는데 근데 그 래퍼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바이브는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베트남 힙합 뮤직비디오에서 약간의 그런 스카페이스 바이브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는 좀 저는 처음 보는데 되게 좀 흥미롭게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고급스러운 맨션에서 풍겨지는 그 느낌과 소울세븐이 퍼포먼스 하면서 바지 허리춤에 총을 차고 이렇게 춤을 추는 그런 느낌들 있죠. 그런 게 저는 굉장히 좀 멋있는 느낌? 저는 이 비디오 상당히 스타일리시해서 여러분들한테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